전남 보성군 김철옥 운수는 민선 8기 취임 3년차 시작으로 초심을 다지고 뒷심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역동적인 의지를 비치며 민생 현장 소통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동윤천 생태습지에서 보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도시 침수 예방 사업 현황을 둘러보고 장마철 사전 대비를 위한 현장 점검에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랑 나눔 이불 빨래 방 사업 현장에 방문해 직접 이불 수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문화 600 인생 한컷 사업 대상지에 방문해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이라는 군종구 아래 오직 군민만 바라보면서 힘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적시에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보성군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민생 현장 소통, 보성에 다 있다, 보성이 다 했다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체감도 높은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 시책인 만큼 국민들에게 이번 시정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여수 미평동에 위치한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가족문화 지원팀을 꾸려 평생교육 지원사업,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주간 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 장애인분들이 보통적인 삶을 같이 살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재활의 목적을 두고 또 자립의 목적을 두고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예술가와 또 다른 상생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요. 바로 숲속 힐링 음악회와 같은 예술 활동 무대를 만들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종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색스폰을 시작하게 주된 이유가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뭘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저로 인해서 현재 지금 장애 시설을 이용한 분들이 좀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재주를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많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 최명종 연주가처럼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가들로 인해 복지관에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예울마루 무대도 서고 큰 다른 지역의 공연에도 서고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말 장애인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는. 앞으로 장애인 예술가들과 여수 미평 장애인 복지관이 상생이라는 목표로 새로운 관점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지난 12일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포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포천 운학광장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가정 1,500세대의 여름철 건강 지원을 위해 삼계탕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포천 운학광장은 재료 준비, 육수 만들기를 시작으로 밤새 2,100마리의 삼계탕을 끓여 12일 새벽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닭 2,100마리와 재료들은 읍면동 바자회 수익과 시민들의 기부로 준비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도 보장협의체 회원들의 여름밤 삼계탕 작업에 함께 참여하며 봉사하는 시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밤새 끓여낸 삼계탕은 따끈하게 포장되어 12일 새벽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14개 읍면동 어려운 가정으로 회원들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 건네며 어려운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도왔습니다. 매년 민간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한여름의 건강 지킴 삼계탕 나눔 프로젝트가 포천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좁혀갈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중심 글로컬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교육포럼을 열어 글로컬 미래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현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과 AI 시대에는 맞춤형 교육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단순히 교실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교사가 자유롭게 수업 혁신을 시도하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역설했습니다. 김경범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 교육청의 정책이라는 발제에서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 학교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 교육청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감의 정책과 사업에서 아이를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바뀌어야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지금은 글로컬 공생교육으로 전남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야 할 시기이므로 그 출발점은 학교 현장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이 미래지향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분야의 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여수시는 KT 마린선사 주최로 여수 엑스포 터미널에서 정기명 시장, 주최련 국회의원, 선사 관계자,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검은간 정기 여객선 하메로의 취향식을 올렸습니다. 하메로는 590톤 규모의 여객 정원 430명, 최대 속도 40노트에 달하는 초쾌속 대형 여객선으로 여수, 나로도, 손죽, 초도, 검은 항로를 운행합니다. 하루 두 차례 왕복 운행 예정이며 여수 검은간 운항 시간은 2시간 10분 정도로 기존 3시간이 넘는 항해 시간을 단축시키며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신규 출항하는 하멜호는 해수청 공모를 거쳐 선정된 KT 마린 선사의 여객선으로 해수청 최종 운항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전후 정식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며 여수시는 향후 10년간 KT 마린 선사의 선박 감가 상각비, 운항 결손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취향식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고 특히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앞둔 여수시에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는 중요한 책무라며 섬 주민의 가장 큰 수건인 여객선이 신규 취항하게 된 만큼 더 안전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아주 어릴 때 추수가 끝난 겨울밤 들판에 서 있었거든요. 그때 보였던 그때부터 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 달이 저렇게 뜨겁게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구나. 위로받는 것도 많았고 끌어오르는 것도 많았고 제가 느끼는 뜨거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달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밝은 보름달도 있고 날카로운 하얀 달도 있지만 모두 소멸과 희색의 시간을 거쳐 밤에 스며듭니다. 밤에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번잡스러운 것에서 벗어나 한 발자국 멀어집니다. 흙 역시 그렇습니다. 흙을 빚는 동안은 모든 번뇌를 흙 속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달 때문에 달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희석되는 과정도 많고요. 어떠한 감정이나 불편함이나 삶을 대하는
날카로움들이 많이 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달에 의해 느껴지는 제 나름대로의 온도나 밀도나 방향을 도자기 작업으로 표현해내는 걸 많이 좋아하고 달빛이 내렸다. 아, 그래서 여기 풀도 네,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달빛이 내리치는 밝은 곳이든 음이 간지럽히는 어두운 시간이든 밤에 달을 동경하는 조일복 도예가는 밤을 베껴서 새로운 모습의 달을 만듭니다. 더디고 무딘 갈망이 흙을 만나 조금씩 희석되고 소멸돼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마치 검은 밤일수록 더 빛나는 달처럼 그제야 공간이 생기고 다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어떠한 기물 때문에 어떠한 작품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 환희라는 게 있어요. 그 환희. 꽃병이나 항아리보다 꽃병 주위에 있고 항아리 주위에 있는 그것까지도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도 난 내가 사랑하는 달 느낌대로 표현을 해내고 싶습니다. 달의 공보자국인 크레이터에는 철학자, 과학자, 천문학자 등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크레이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혜성이 가장 아름다운 크레이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돌 끝에 누구의 이름을 따왔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떨어지고 부딪히며 소멸 끝에 새롭게 새겨진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작가가 보낸 수많은 밤의 충돌들 뒤에 새롭게 만들어진 달이 있고 흙에 스친 손길 하나하나에 조일복 도예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